인자 등문공 장구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범십장이라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물은 웅시 왈 물은 웅시 말하기를 7장 언 출처지 도요. 그 10장 중에 7장은 출처의 도리를 말한 것이고, 출처, 세상에 나아가고 처하고 이러한 출처에 대한 논의를 한 것이라는 거예요. 출처의 도리를 논한 거고, 그 다음에 2장은 언인정이요. 2장은 인정에 대해서 1장 언 2단이라 그 10장 중에 한 장은 2단을 말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 등문공 장구하는 대부분 출처의 도리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한 거죠. 지금 이제 첫 장도 그런 이제 출처의 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시죠. 진대왈 불견 제후 의약 구현 아니다. 진대가 말하기를 진대는 맹자 제자예요. 맹자 제자인 진대가 말하기를 불견 제후 그 제후를 만나보지 않는 것. 그러니까 맹자께서 선생님이 제후를 만나보지 않는 것. 그것은 의약 소연하이다. 그 작은 일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땅히 작은 일 같습니다. 소연. 제후를 만나지 않으시는데 그건 그렇게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 일견 제후하시면 지금 한번 제후를 만나 보시면 금 일견 지하시면. 대즉 이왕이요. 크게는 왕자를 이룰 수 있게 하고, 크게는 왕자를, 왕이 되게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소족 이패니. 작게는 패자를 이루게 하실 것이니. 선생님께서 한번 제후를 만나시면은, 크게는 왕조 정치를 할수 있는 큰 제목을, 이룰 수도 있고, 작게는 패자, 패왕을 이루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차지에, 또, 지자는, 뜻지자는 옛 기록. 옛 기록에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차지에왈. 왕척이 직심이라 하니. 왕척이 직심. 왕척이 직심. 한자를 구부려서. 한자를 굽혀서 직심 한 길을 편다. 그러니까 조금 그 굽혀 가지고 큰 것을 얻는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또 기록에 이르기를 옛 기록에 한자를 굽혀서 한 길을 편다라는 말이 있으니 의약 아위야 로소이다. 의약 아 위아 로소이다. 마땅히 해볼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소리요. 옛 기록에 이런 말도 있고 하니 제후를 좀 만나셔서 크게는 그 왕자의 그릇을 이룰 수 있게 하고 작게는 패자를 이룰 수 있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진자가 그런 말을 스승인 맹자께 이제 드린 거죠. 진대는 맹자 계자야라. 진대는 맹자의 계자이다. 소는 위 소절야라. 여기서 의약 소연 하이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소라는 것은 소절,
작은 일을 말한다. 작은 일을 말한다. 왕은 구리요. 왕은 굽히는 것이요. 직은 신야요. 직은 펴는 것이요. 팔척왈 시민이 여덟 자를 한 길이라고 하니. 차절심자인데 길이를 얘기할 땐 심이라고 있죠. 길, 길, 길. 한 길. 한 길은 여덟 자라는 거예요. 왕척 직심. 한 자를 굽혀서 한 길을 편다고 하는 것은 요 같다 이거예요. 그 밑에 지금 기록된 내용과 같다는 거예요. 무엇 같으냐? 불기, 불기 일견 제후. 내 몸을 굽혀서 한번 제후를 만나는 거예요. 불기 일견 제후. 불기 일견 제후. 이 가이치 왕팬이 한번 내 몸을 굽혀서 제후를 만나면 가이치 왕패, 그 왕패를 이루게 할수 있으니, 왕도와 패도를 이루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소굴자 소요. 굽히는 바의 것은 소굴자. 굽히는 것은 작은 것이고, 굽히는 것은 작은 것이고, 소신자 대하라. 펴는 바의 것. 펴는 바의 것은 큰 것, 큰 것과 같은 것이다. 같은 것이다. 그것이 이제 왕척직심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왕척직심. 세주보죠. 남원장시 말하기를 위 굴기 사도요. 왕패위 애니 남문장시 말하기를 이르기를 불기사소여 나를 굽히는 일은 작은 것이고 나를 굽히는 일은 작은 것이라는 거예요. 또 왕패위 되니 그 왕자나 패자를 만드는 거 그것은 큰 것이다는 거예요. 그건 큰일이니 차, 자, 춘, 추, 이래로. 이것은 춘, 추, 이래로부터. 자, 춘, 추, 이래로. 춘, 추, 이래로부터. 풍속이 수거, 패자, 개교, 공리지, 설하야. 그 춘, 추 시대 이래로부터 풍속이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익숙해져 있느냐, 수거. 패자 개교 공리지설 그 패자가 개교는 따진다는 거죠. 비교하고 이런 거야. 패자 개교 공리의 설 어떤 것이 이롭고 공이 되느냐 그 패자의 공리의 설을 따지는데 익숙해져가고 패자들이 그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로울 수 있느냐 이러한 것을 따지는 데만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풍속이. 춘추시대 이래로부터. 그래서 이유시언이라. 그래서 이 말이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이 있다는 거예요. 신안지시 말하기를. 신안지시 말하기를. 맹자 평생 이 불견 제후 자수라. 고로 2차 이라. 맹자께서는 평소에, 평생은 평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평소에 이 불견 제후 자수, 그 제후를 만나보지 않는 것. 제후를 만나보지 않고
자수 스스로 지켰다는 거예요. 낸 제후를 보지 않는 걸 가지고 스스로를 지켰다는 거예요. 법도를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고로 2차 위라. 그래서 이것으로서 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이 진대가 근무를 했다는 거예요. 진대가 이것으로 이렇게 맹자께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제후를 만나보지 않는 걸 고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을 맹자께 진대가 한 것이다. 제자인. 그러니까 맹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맹자와 석의 제경공이 전할세. 옛날에 제경공이 밭전자는 사냥하는 거예요. 사냥을 할 때에 있어요. 초 우인이 정한대. 우인은 그이 사냥하는 그 동물이 뛰어나는 동산을 관리하는 관리예요. 그 우인을 관리를 이정 깃발로 깃발 정자죠. 깃발로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 깃발을 흔들어 가지고 여기 그 동산을 관리하는 관리인을 와라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는데 불렀는데 부지런을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지 않아. 그렇게 불렀는데 제경공이. 그러니까 장 살찌 이런 그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 제경공이. 깃발을 왕이 불러서 들고 흔들어서 불렀는데도 오지 않으니까 그 명령을 듣지 않는다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사는 불망 제구하기요. 용사는 불망 상기원이라 하시니. 이거는 이제 맹자가 제경공 때의 그 일을 이야기하면서 공자의 말씀을 여기서 인용을 한 거예요. 이건 공자가 하신 말씀이에요. 지사는 불망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구학. 그 불황에 있을 것을 잊지 않는다. 불황에 또랑이나 불황에 있을 것을 잊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몸이 그 뜻을 이루지 못해서 화를 당했을 때 자기의 시신이 또랑에 있을 것을 잊지 않네. 또랑에 있어도 괜찮다 하는 그런 강인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뜻을 잊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그러한 생각을 가진다는 거죠. 그러고 용사는 불망상기원이라 하신 그 용맹스러운 사람은 용사는 불망상기원 그 기원 으뜸원자는 그 자기 그 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머리를 잃을 것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언제든지 자기의 목숨을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지사는 불망 제구하기요 용사는 불망상기원이라 이런 말이 있다는 거죠. 자기의 옳은 것을 또 의지를 굽히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은 돌보지 않는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 그러니 공자는 해치원고 공자께서는 무엇을 취하셨느냐 이거예요. 공자께서는 어째서 어찌 했자예요? 어째서 그를 취하셨는가? 그를 취하셨는가? 무엇을 취한 것이었냐 하면은 비기초 불황야 하시니 비기초 그 부름 그 올바른 부른 것이 아니면은 불왕 가지 않는 것 자기를 법도로 부르지 않았을 때는
그 부름에 응하지 않는 거, 가지 않는 거, 그걸 취하신 것이니, 취하신 것이니. 여, 만일, 이런 뜻이에요. 여, 부대 기초이 왕엔. 만약에 부대 기초, 그 부르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간다면, 이 소리예요. 그 제대로 부르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간다면, 하제오,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상은 거성이다. 상은 거성이다. 저는 여비하라. 저는 사냥하는 것이다. 우이는 어떤 사람이냐면 수원유지 리하라. 그 원유, 그 사냥하는 동산을 지키는 관리이다. 수원유지 리하라. 초, 대부, 이정하고. 대부를 부를 때는 정으로 부르고, 대부는 깃발로 부른다는 거예요. 정으로 불러. 근데 지금 아까 우인을 정으로 불렀죠? 이 관리를 정으로 불렀어요. 깃발로. 또 초우인 이 피관이니라. 그 우인을 부를 때는 피관으로서 부른다는 거예요. 피관. 피관. 가죽으로 만든 관을 얘기해요. 가죽관을 이렇게 흔들어서 표시를 하는지, 피관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대부를 부를 때 정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대우를 해서 높은, 지위의 사람을 부르는, 이 수단을 쓴 건데, 거기에 응하지 않은 거죠. 그건 자기를 부르는 법도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우인이 응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공자가 지사 불망제 구하기요, 용사 불망 상기원이라, 이런 말을 하면서, 바른 부름이 아니면은, 응하지 않는 그런, 뜻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칭찬했다는 거죠. 좌전에, 경공이 장사 살 우인할세. 좌전에 보면은, 그 재경공이 그 우인을 죽이려고 할 때에 우인 사활, 우인이 말하기를 신 불견 비관이라 고로 불감진이다. 신은 피관을 보지 못했습니다. 피관으로 자기를 불러야 되는데 저는 왕께서 피관으로 저를 부르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고로 불감진이다. 그래서 제가 감히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원은 수야라. 원은 머리이다. 지사는 고궁이라. 지사는 고궁. 고궁은 그 아주, 이, 어려운 일을 아주 굳세게 잘 견뎌낸다는 거예요. 군자는 고궁이라 궁궁함을 굳게 지킨다는 거죠. 그래서 상념, 항상 생각하기를 사부관과 기 구하기 불안함. 항상 뭘, 어떤 것을 염두에 둬서 생각하냐면은 상념, 죽어서 관각이 없이, 사무관각. 죽어서 관각이 없이 기구학. 그 구렁에 버려져서, 그래서 버려져도 이 불안. 그것을 화나지 않는다는 거야. 화나지 않는 것. 그것을 항상 생각한다는 거야, 생명. 죽어서 관각이 없이 구렁텅에 버려져도 화나지 않는 것. 그것을 원망하지 않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지사는. 그다음에 용사는 경생이라. 용사는 그 생명을 가벼이 여긴다. 가벼이 여긴다. 그래서 상념 똑같이 무엇을 항상 생각하냐면은 전투의 사 상기 수위 불보라. 그
전투에 나가서 죽어서 그 머리를 잃더라도, 전투하다가 머리를 잃더라도 이 불고 또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돌아보지 않을, 그런 걸 돌아보지 않는 것을 항상 생각한다는 거예요. 작년에. 차 2구는, 이두 구는 내 공자 탐미 우인전이라. 공자께서 그 우인의 말을 탐미 하신 것이다. 아주 아름답게 칭찬한 말이라는 거죠. 훌륭한 우인이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부우인이 소지 불이 기물이라도, 그 우인이 그 자기를 부를 때 불이 기물, 그 물건으로서 하지 않더라도, 이 소리에 상수사이 불왕 이어든 오히려 죽음으로써 지키고 가지 않았거든.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인이 자기를 부를 때 자기를 피관으로, 자기를 불러야 하는 그 물건으로서 부르지 않더라도 오히려 죽음으로써 그것을 지키고 가지 않았는데, 이 소리요. 그런 동산을 지키는 그런 관리조차도 자기를 부르는데 법대로 부르지 않았다고, 죽음을 무릅쓰고 가지 않았는데, 그죠? 황 군자 기가 부대 기초이 자왕 견지야. 하물며 군자가, 황 군자, 하물며 군자가 어떻게 부대 기초, 그 부르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가서 만날 수 있겠느냐. 그, 불러도, 바른 위치가 아니면 가지 않는 법인데, 부르지도 않는데, 하물며 군자가 어떻게 스스로 가서 만날 수 있겠느냐. 황 군자 기가 부대 기초이 자왕 견지야. 야. 삿대, 이 사자는 그 야자랑 같이 통해서 써요. 의문사는 귀의 우방한 야자와 같이 통했어요. 차 이상은, 이 이상은 오지 이 불가 왕견지의 하신이라. 이 이상은 불가 왕견지, 가서 볼수 없다는 뜻. 가서, 내가 가서 재우를 만날 수 없다는 그 뜻을 말씀하신 것이다. 맹자께서 그 뜻을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야. 주자왈, 주자 말씀하시기를, 주자왈. 불망 이자 시, 할군. 잊지 않는다고 하는 이두 자가 불망 이자. 그이두 자가 시활구. 이것이 바로 활군이. 활구. 그 보통 그이뭐이 선사들 얘기할 때 활군이, 사군이 이런 말을 하거든. 그 죽은 말이다, 살아있는 말이다 할때 이제 활구라는 거죠. 가장 핵심이 되는 얘기라는 거야. 불망. 아까 이 불망이 여기서 지사 불망, 대구학 할때 불망이 나오고, 또 용사 불망, 상기원 할때 불망이 나죠. 잊지 않는다는 거죠. 그 불망이, 이것이 바로 그 할꾼이 수향절이 참 쉬야. 모름지기 이 속뜻을
참작해야 한다는 그 안에 이 담긴 그 속뜻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약과 식득 차이하고, 만약에 이 뜻을 분명히 깨닫고 알고, 탄득 자심이면 이 마음을 분명히 판별한다는 그 불망이라는 그 독고에 담긴 그 뜻을 분명히 깨닫고 이 마음을 분명하게 변별한다면 분간한다면 있어요. 그러면은 무입이 불자득하야. 무입이 불자득. 들어가는 곳마다 스스로 얻지 않는 바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 가는 곳마다 스스로 거기에 합당하게 대처하지 않는 바가 없다. 그런 뜻이죠. 무입이 불자득이라. 입이 불자득. 들어가서 스스로 자득하지 못하는 바가 없다는 거예요. 무입이 불자득. 그래서 피지 권세 위력도, 저들의 권세와 위력도, 저들의 권세와 위력도, 권력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저들의 권력, 권세와 위력도 역계 무소식이라. 또한 모두 베풀어질 바가 없게 된다. 그들이 아무리 권세가 강하고 위력이 있더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행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한 모두 그것을 베푸는 바가 없다 하는 것은 그것을 그 권세와 위력을 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분명하게 불망이라는 그 아주 이 두자의 활구 그 뜻을 분명히 깨우쳐서 안 되면은 가는 곳마다 자득하지 못할 바가 없다는 그 목숨을 이 초계와 같이 여기고 이 있는 그 지사와 용사의 그러한 마음가짐이면은 어떤 것도 다 대적할 수 있다는 게 이런 얘기죠. 아무리 권세와 위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그들을 어떻게 할수 없다는 거예요. 남원장시 말하기를, 우인이 수 관위하고, 불감 왕은 그 동산을 지키는 관리가 우인이 관이 지켜야 하는 의리를 지키고, 관의 의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자기 직분의 의무를 분명히 지키고, 불감왕, 가지 않은 것은, 왜 가지 않았냐? 의유 중호 사라. 그 의의가 사보다 더 귀중한 바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의유 중호 사고야라. 그 의의가 목숨인 죽음보다 더 중한 바가 있었기 때문이다. 사이류 외사지심 하야. 만일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외사지심,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사이유 외사지심이면, 만일 하여금 조금이라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비기 초면, 그 부름이 아닌데 응했다고 한다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를 제대로 부르지 않았는데 거기에 응했다고 한다면 이 소리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즉 견리망이라. 이것은 이를 보고 의미를 잃은 것이다. 견리망을. 그 이익만을 보고 그 의의를 잊어버린 것이 되는 거예요. 자상정관지면, 상정, 그 평상시의 그 정으로부터 자상정, 그 상정으로부터 관지, 본다면, 필중일사의 이 비기초의 세상아, 반드시 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일사, 한번 죽는 것을 중하게 여기죠. 보통 목숨이 훨씬 중하니까. 그리고 이 비기초의 세상, 그 법도로 부르지 않은 것, 비기소. 그것은 위세사, 악은 일이라는 거예요. 어? 짜잘한 일일 것이라는 거죠. 평상시의 감정으로 본다면은, 뭐, 한번 죽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고, 그, 올바른 법도로 부르지 않은 것, 그거는 아주 세사라는 거예요. 짜잘한 일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부지, 의지, 도제면. 부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지, 의지 소재. 의가, 정의가 있는 곳. 정의가 있는 곳을 부지, 알지 못한다면, 그죠? 그러면, 사무, 거세이, 부의 일신지 사하야. 사무거세. 일에 크고 작은 것이 없이, 응? 크고 작은 일 가릴 것 없이 사무거사, 거세. 일에 크고 작은 것 가릴 것 없이 구에 구차하게 아낀다는 거예요. 구에. 일신지사. 한 몸의 죽음을 구차하게 아끼게 돼서. 의가 어디에 있는 바,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모르면은, 응? 일의 크고 작은 것을 다 떠나서 이한몸 죽음을 아주 구차하게 거기에 애착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휴 천명지 정인 이 휴자는 이지러질 휴자, 무너질 휴자예요. 또는 뭐 떨어질 타로도 읽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천명의 올바른 것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한몸어그 죽음에 구차하게 애착을 가져가지고 천명의 발음을 무너뜨리는 것이니. 그렇다면 즉 범가의 피사자를 위하여. 그렇다면 무릇 가의 피사자, 그 죽음을 피한 자들이, 그 목숨을 이 구차하게 이 아낀 자들, 그러한 자들은 무불위, 못하는 것이 없다는 거야. 무불위, 하지 못하는 것이 없어. 무슨 일이든지 한다는 거죠. 자기 목숨만 구한다면은 어떤 일이든지 안 하는 바가
없을 것이니 이소래요. 그러니 시 부여 군지 소유 생야라. 그래서 이런 자들 때문에 시 부여군 그 아비와 인구를 시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소유 생야라 이로 말미암아서 생기는 것이다. 총 우인지 심그 우인의 마음을 확충한다는 거예요. 더 넓혀나가는 거죠. 그래서 행 일불이익 득천하 불이지심이라. 행일불이 하나의 작은 의롭지 못한 일을 행하여서 행일불이 하나의 불의한 일을 행해서 득천하 천하를 얻더라도 불이지심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마음 그것으로 확충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우인의 마음을 이 확충해 나가면은 하나의 불의를 행해서 천하를 얻는다 해도 하지 않는 마음 거기까지 확충이 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확충한다면은 그 우인의 마음을 가지고 조그만 불이라도 행해서 천하를 얻는 것을 행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렇게 확충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기지 소유 이배하라. 그 인기 사람의 기강이 여기서부터 말미암아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응? 그런 마음을 확충해 나가면은 모든 사람의 그 기강이 말미암아서 올바로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시로 부자 취지하시니라. 이 때문에 부자께서 그를 취하신 것이다. 이 때문에 공자께서 그 우인을 취해서 탄리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공자께서 어째서 그를 취하셨겠느냐 이거예요. 다음 또 본문 보죠. 하부 왕척이 직신자는 또 한자를 굽혀서 한 길을 편다는 것은 이이언냐니 이의 이익으로서 이리 이익으로서 말한 것이니 이리언냐라는 거야. 이리언냐니 이리언냐니 이익으로서 말한 것이니 여 이리즉 만약에 이익으로서 한다면 여 만일 이런 뜻이야. 만일 그 이리 이익으로서 한다면 즉, 왕심 직척이리라도. 바뀐 거예요? 한 길을 굽혀서, 많이 굽히는 거죠? 그래서 한자를 펴더라도, 한자를 펴. 한 길을 굽혀서, 한자를 펴서 이익이 되더라도, 역, 아위, 여하, 또한, 할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많은 것을 이익을 따지니까 많은 것을 굽혀서 그럼 조그만 것을 얻어서 이익이 되더라도 할수 있겠냐 이것을요? 무는 의미보다 여는 평성이다. 하 이하는 경기소칭 왕척 직심지
이 하시니라. 이 이하는 정은 동사로 해석해야 돼요. 바로 잡다는 거예요. 바로 잡다. 기소칭 그가 말한 바에 칭한 바에 왕척직신 그 한자를 굽혀서 한기를 편다고 하는 그릇된 왕척직신지비 한자를 굽혀서 한기를 편다고 하는 그 잘못된 그것을 정 바로잡은 것이다. 바로잡은 것이다. 부소이 왕소이 도신자 대즉 위지자는 무릇 이른바 부소이 무릇 이른바 적은 것을 굽혀서 굽히는 것이 적다는 거예요. 소위 왕소 소신자 대 굽히는 것이 작고 펴는 것이 크면은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작은 것을 굽혀서 큰 것을 핀다고 그걸 하는 것은 개 길이이니 그 이익만을 따졌을 뿐이니 그 이익만을 계산한 것이라는 거예요. 작은 것을 펴서 큰 것을 작은 것을 굽혀서 큰 것을 피니까 그 이익을 따진 거죠. 그러니 이유 계리지 신이면 하나라도 한 번이라도 계리 이익을 계산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류 계리지 신인날 한 번이라도 이익을 계산하는 마음이 있다면 즉 수왕다 신소이 유리라도 비록 많은 것을 굽혀가지고 작은 것을 피는 많은 것을 굽혀가지고 많이 굽혀가지고 작은 피는 것은 작다는 거야? 펴는 것이 적으면서 이익이 있더라도 역장 위지야 하시니 또한 그것을 하겠는가? 또한 장차 그것을 하겠는가? 라고 하셨으니 바꿔서 얘기한 거예요. 이익을 자꾸 따지니까. 그러니 이것은 심원 기불가해라. 그 불가함을 심하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 불가함을 심하게 말씀하신 것이다. 화정윤씨 말하기를, 유왕척이 직심지 심이면, 한자를 굽혀서 한기를 펴는 마음. 왕척이 직심지심. 한자를 굽혀서 한기를 펴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여필지어 왕심이 직척의리라. 그런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거야. 또한 역필지 반드시 이르는다. 어디에? 왕심이 직척에. 그러니까 한 길을 굽혀서 한 사를 피는데 이룰 것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것을 굽혀서 조그만 이익이 있더라도 할 것이라는 거야. 이익만 따지니까. 이익만 따지니까. 주자 말씀하시기를, 원천하지 도원을, 원천하 이 도원을, 천하를 구원하는데, 천하를 구원하는 것은 이도, 도로서 하거나, 원천하 이 도원을,
약 왕기면 만약에 내 몸을 굽히면 천하를 구원하는 건 도로 하는데 만약에 내 몸을 굽히면 변이 왕도 변이 왕돈이 여기죠. 변이 왕돈이 이것은 곧 이미 도를 굽힌 것이니 나를 굽히면 이미 도를 굽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즉시 이슬 이것은 이미 잃어버린 것이라는 거예요. 즉시 이슬 이것은 이미 잃어 뭘 잃어버린 것이냐? 원천하지 부이라. 그 천하를 구원할 도구를 잃어버린 것이네. 나를 굽혔기 때문에 내가 천하를 구원하는 건데 나를 굽혔기 때문에 천하를 구원할 도구를 잃어버린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갱설 신사리요. 그러니 다시 여기서 심한 심자는 무엇 심자도 돼요? 다시 무슨 일, 심사, 어떤 일을, 무슨 일을 말하겠느냐, 이제. 이미 천하를 구원할 도구를 잃어버렸는데, 갱설 심사리요. 다시 무슨 일을 할 말이 하겠느냐. 다시 무슨 일을 말하겠느냐. 자가신 기이 괴료 오늘 자가신 내 몸이 이미 무너졌거늘 자가신 기이 괴료 오늘 여하직인 일이요 어떻게 남을 펼 수가 있겠느냐 남을 바르게 할 수가 있겠느냐 내 몸이 벌써 무너져 버렸는데 내 몸을 굽혀서 어떻게 남을 다른 사람을 바르게 할수 있겠느냐? 천하사를 천하의 일을 불과 고 이해라. 이해를 돌아봐서는 불가하다. 천하의 일을 하는데 그 이해만을 따져서는 안 되는 것이야. 범인주사에 다요출이 비해 아니. 무릇 사람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범인주사에 무릇 사람들이 일을 행함에 다요출이 피해. 대부분 출이 이익을 쫓고 손해를 피한다는 거죠.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이 일할 때 이익만을 쫓고 해됨을 피하는 법이라는 거죠. 그러니 부지재유이면 조금이라도 이익이 있으면 필요해. 반드시 해가 있는 것. 이익이 있으면 반대로 어떤 해됨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굳이 알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이익이 있으면 거기에 뭔가 해됨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수처득 10분이라도 내가 비록 10분 이익에 처하더라도 여기 반드시 이익이 된다라고 여기더라도 유해 부재 배우라. 그 해가 그 배우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해가 따라서
그 해됨이 따라서 재배우, 배후에 있게 되는 법인 이익이래요. 10분 이익이 있다고 하는 곳에도 반드시 배후에 어떤 해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불여 뭐뭐만 못하다는 거예요. 차제 이상 부지라. 그 이치위에서 구하는 것만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뭐 어떤 그 도리 위에서 구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만 못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다산 선생이 천하유 양대형이라는 말을 했어요. 천하에 있다. 양대형. 천하에 두 개의 큰 저울이 있다. 두 개의 큰 저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큰 저울이 뭐냐면 한 저울은 무엇을 다는 저울이냐면은 시비를 다는 저울이라면 옳고 그른 것 시비. 또 하나의 저울은 무엇을 다는 저울이냐면 이것은 이해를 하는 조업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이렇게 이제 네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옳고 그르고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조합이 되면 네 가지 경우가 되는데 제일 좋은 일은 하겠죠. 옳은 일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익이 되는 경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옳은 일을 하더라도 손해가 나는 경우가 있죠. 이것이 두 번째라는 거야. 그러니까 옳은 일에 우선 여기 중점이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런 일을 하면서 이익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일을 하면서 손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나쁜 일이라는 거죠. 잘못된 일을 하면서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시비를 먼저 따지지 않고 이해를 먼저 따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주가 돼가지고 이익이 되면은, 옳은 일 하면 좋은데, 이익이 되더라도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가 되면은 이익되는 일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다산이, 천하유 양대형이다 해서, 시비의 저울과 이해의 저울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 지금 이제 그 이해를 계속 따지니까, 제가 그 다산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마지막 그세 주요. 경원복시 말하기를, 인, 이류, 계리지, 시민. 사람이 한 번이라도 그 계리, 이익을 따지는 마음이 있다면 있어요. 이익을 따지는 마음이 있다면, 즉, 유리 심오하니 그 오직 그 이익이 바로 이것이
수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익만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한 번이라도 이익을 따지는 마음이 있다면 누구나 다그 이익부터 계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시유 유황 구직 시 이것은 비로소 뭐뭐와 같다는 거예요. 유 왕소 직대지 변이나 이것은 작은 것을 굽혀서 큰 것을 얻는다는 분별이 있는 것 같지만 있어요. 작은 걸 굽혀서 큰 것을 얻는다면은 그건 뭐 마땅히 해볼 만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 것 같아. 그렇지만은 침침 불이하여 점점 그것이 그치지 않아가지고 그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이 차츰차츰 계속 쌓여간다는 거죠. 그래서 기종병 그 끝내는 어떻게 되느냐면 병대소 큰거 크고 작은 것을 다 아울러 가지고 개 불부 개하고 모두 다시 그것을 따지지 않고 크고 작은 것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작은 것을 굽혀갖고 큰걸 얻는데 이것을 점점 해 나가다 보면은 그때는 그 크고 작은 것을 따지지 않고 그런 거예요. 부지 멸 천리 괴 인기하야. 인기하야는 부지하라. 멸 천리 그 천리를 멸하고 괴 인기 그 사람들의 기강을 무너뜨리는데, 부지 이르지 않고는 부지하라. 그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은 굽혀서 큰 것을 얻는 이익이 있으니까 한다. 이러한 명분이 있지만 이것을 점점 계속하게 되면은 그때는 크고 작은 것을 따지지 않고 막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끝내는 천리를 멸하고 그 인륜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그런데 이르지 않고는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리를 멸하고 사람들의 기강을 무너뜨릴 때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 이익을 따지는 것이. 맹자 소위 그 기료이 언지 신이라. 맹자께서 그 극기류, 그 폐단의 그 흐르는 말을 지극히 해서 극기, 아주 극단적으로 그 유폐를 극단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보면 뭐죠? 석자에 조간자 사왕랑으로 여 폐해 승한대. 또 이제 두 번째 예를 또 드는 거예요. 또 옛날에 그 조간자라는 사람이 사왕랑으로 하여금 폐해와 더불어서, 폐해는 그 총애하는 그 해라는 신하를 얘기해요. 그 총애하는 신하인 폐해와 더불어서 수레를 타고 한양을 하게 했다는 거야. 옛날에 조간자가 왕랑은 아주 말을 잘 모는 사람이에요. 그 왕랑으로 하여금
내가 총애하는 그 신하인 해를 데리고 잘 태워가지고 사냥을 해라.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랬는데 종일이 불에 일금하고, 아, 종일토록 그 수레를 타고 사냥을 했는데 불에 일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죠. 한 마리도 사냥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폐해반명할 폐해가 돌아와서 복명해서 말하기를. 그러니까 조관자가 이 왕랑의 수레를 타고 사냥을 해라고 시켰으니까 이제 끝나고 와서 말한 거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하지 천공야 너희다. 천하에 아주 뻔한 자기 아주 형편없는 말머리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천공이 아니 아주 자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이 왕랑이 천하에 아주 형편없는 그이 말머리꾼입니다. 천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호기 고 왕랑한데 어떤 사람이 이 폐해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그 수레를 몰아준 왕랑에게 가서 말을 한 거예요. 호기 고 왕랑한데 왕랑에게 그 말을 전하니까 낭이와의 부지하리라. 그 왕랑이 말하기를 성부지, 성컨대 다시 한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그를 위해서 그 말을 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낭이 청부지한데 왕랑이 그것을 다시 한번 청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말을 몰아줄 것을 다시 한번 청했어요. 그러니까 그이 폐해가 뭐 처음부터 잘 응하지 않았겠죠. 아니 뭐 내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뭘또 다시 뭐냐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도 왕랑이 강이 후 가라 하냐. 강이 후 가. 이건 강은 강요한 거예요. 억지로 강요한 이후에 그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승낙을 했다는 거죠. 왕랑이 계속 집요하게 한번더 하자 그러니까 그러면 좋다. 이렇게 이제 그 폐해가 승낙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일조 이 획식금하고 하루아침에 10마리나 잡았어요. 이번에는 하루아침에 10마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냥을 마치고 나서 다시 와서 폐해가 반명할 폐해가 돌아와서 복명하기를 천하지 양공야 너이다. 천하의 아주 훌륭한 말머리꾼입니다. 천하의 아주 훌륭한 말머리꾼입니다. 하고 칭찬을 한 거죠. 양공이라고. 앞에는 천공이라고 아주 형편없는 말머리꾼이라고 비하했는데, 이번엔 10마리나 잡았기 때문에 천하의 아주 양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관자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관자가 말하기를, 왈, 아, 사, 장, 여여, 승, 하리라. 내가 그로하여금 너와 더불어 항상 그 수레를 타게 하겠다. 이렇게 이 조관자가 이제 폐해한테 얘기를 한 거죠. 내가 하여금 너와 더불어 그로 하여금 너와 더불어 항상 전적으로 너를 이 말몰이 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조관자가. 그러고 위 왕랑한데 이것을 왕랑에게 일러준 거예요. 말한 거예요. 위 왕랑한데
란 불과 와해. 란이 이것을 불가하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유,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불가와해. 오, 위지, 범, 아, 지구한. 내가 그를 위해서 아주 법도대로 말을 몰아주니까, 어? 법도대로, 말을, 그를, 폐해를 위해서 위지, 범하치고, 내가 법도대로 말을 몰았다는 거야. 그러니, 동일 불액이라고. 동일토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위지 괴우하니, 내가 그를 위해서 괴우는, 속일 괴짜죠. 속여서 만나겠다는 건그 부정한 방법으로, 사냥을 하게, 만들어 줬다는 거죠. 짐승을 만나게 해줬다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지 괴우하니 그를 위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그 말을 보니까, 일조이 핵시판이 하루 아침에 열 마리를 잡았으니, 열 마리를 잡았다는 거야. 그러니, 시온 불실 깊이 오늘 다시 여파라 하니, 시경에 이런 19절이 있다는 거예요. 불실 기치언을, 그 모는 법도를 잃지 않거늘, 그말 모는 법도를 잃지 않거늘, 사시 여파라 하니, 사자는 쏜다는 거예요. 화살을 쏘는 것이 마치 쪼개는 것과 같다. 어? 마치 뭘 아주 크게 파괴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깨트리는 것 같다라고 하는 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는 시경 이 뒤에 나와요. 소아 편에 나오는 시인데 주선왕이 그이 제후들과 사냥을 법도대로 하는 것을 칭송하시에요. 그 시를 인용을 해서 그 왕랑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아 불관 여 소인 승하니 저는 관은 익힐 꾀과는 익힐 습자와 같아요. 나는 저는 소인들과 더불어 그 술에 타는 것에 익숙치 못하다는 거야. 아, 불관 여소인 승하니. 저는 그 소인들과 함께 술에 타는 것을 익히지 못했으니, 청사라 하니라. 청컨대 사양하겠습니다. 청컨대 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승은 거성이다. 승은 거성이다. 강은 상성이다. 여는 음이 여다. 위는 거성이다. 팔위자는 거성이라는 거예요. 사는 똘 사자는 상성이다. 도관자는 진나라 대부 조왕이다. 조왕이다. 어양반절이다. 왕랑은 선 자야라. 왕랑은 말을 잘 모는 사람이다. 말을 잘 모는 자다. 폐해는 간자 행신이라. 폐해는 조관자의 그 총애받는 나이다. 여지승은 여지승. 앞에 나오죠. 여폐해승이라고 나와서 폐해와 더불어 술을 탄다. 여지승은 위지어야라. 그를 위해서 말을 몰아주는 것이다. 부지는 청부지라고 다시 했죠. 계승야라. 다시 재차 두번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내가 당신을 위해서 말을 몰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강이후가는 강이후가 강요한 이후에 승낙을 했다는 것은 폐해 불금하야. 폐해가 처음에 그것을
긍정하지 아니해서 수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을 한번 더 몰아드리겠습니다. 하는데 거기에 응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강지 이후 강요하라. 억지로 한 이후에 강요한 이후에 하고자 한 것이다는 거예요. 1조는 자신지식시하라. 그 하루아침이라는 것은 새벽부터 지식시, 밥 먹을 때까지의 시간이다. 그러니까 새벽부터 그 아침밥 먹을 때까지 그 시간에 1조의 열매를 담았던 거죠. 하루 조금 됐는데도 한 마리는 못 잡았는데. 장은 전주야라. 장은 맡을 장자 이것은 전적으로 맞는다는 뜻이다. 전주야라. 전적으로 아주 그이 왕랑을 전적으로 전용 말 모는 사람으로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겠죠. 장은 전주야라. 범은 법도야라. 범은 법도이다. 법도대로 말을 몰았다는 거죠. 괴우는 괴우라고 하는 것은 부정이 여금오야라. 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그 짐승과 더불어서 만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면은 해, 불, 선사하야. 그 폐해가 그 화를 잘 쏘지 못해가지고 이법 치고즉 불액하고 그 법도대로 말을 몰아주면은 불액 짐승을 잡지 못하고 폐법 개우이 후 중요하라. 그 법도를 폐하고 그 속여서 그 짐승을 몰아준 이후에 짐승을 만나게 해준 이후에 마쳤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말한 것이다. 신은 소와 거공지 편이다. 신은 소와의 거공편에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 하면은 어자불실 기치구지법 그말 모는 사람이 그 모는 법도를 잃지 않고, 사자, 발시, 계, 중력, 이연을. 그, 활 쏘는 사람은 그 화살을 쏘는 것이 계, 중, 모두 맞아서 힘이 있다는 거야. 응? 그래서 쪼개낼 정도의 힘을 가지고 명중을 한다는 거죠. 그렇거늘 금패해 불능야. 지금 패해는 그것을 능히 할수 없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관은 스디아라. 관은 익히는 것이다. 익숙한 것이다.